여기는 해운대 전통시장.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여기 그 산꼼장어지 1번지 자갈치 산꼼장어지. 이야, 여기 대단한 집인 것 같아요. 20년 전통. 뭐 우리 나이에 그래봐요 뭐 2000년대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요 인양반, 요 키 작은 인양반이 여기 보니까 꼼장어를 바로 산꼼장어를 잡아가지고 바로 회쳐가지고 뭐 구이를 하든 소금 구이를 하든 이런 음식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 소금 구이를 한번 먹을 테니까 요거 묘기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 이제 유튜브에 나가도 돼요? 예, 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여기도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내가 저 1인분만 1인분이 아니고 대중사로 합니다. 그 소로 소자가 4만 원이에요. 소자 4만 원? 예. 예, 알았어요. 그거 하나 먹고 갈 테니까 예. 그거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여기서 4만 원짜리 꼼장 우리 사장님 허락하에 우리 58TV. 야, 이제 나를 저게 오래돼가지고 요만하게 조그맣게 됐나봐요. 칼이. 칼이 못. 자, 이거 이제 이거 잡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은 뭐 양념한 거보다는 소금구이가 좋아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예. 야, 정말 우리 낙지도 먹고 산 거 우리 한국 사람 많이 먹잖아. 그렇죠. 야, 바다의 뱀이지 뭐 이게. 자, 살아있습니다. 냉정합니다. 소자 두 개요? 예. 여기도 소자 하나. 소자 하나 있습니다. 요거 소금구이로. 예. 마지막 요거 하고 여기 숙소가 옆 근처니까. 야, 지금 두 마리. 어우, 근데 작아 보이네? 자꾸 보니까 되게 크네. 와. 지금 큰 거는 다 잡아보세요. 예. 내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장 같이 먹어. 여기 내장이에요. 요 내장. 슬개 땀에. 간하고 간 슬개가 간 옆에 붙어 있어서 간을 떼내는 거예요. 아니면 간도 먹을 수 있는데. 슬개 때문에 쓰니까. 네, 슬개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우리 바다 장어죠 이게. 네. 바다 장어. 먹장어. 이걸 보통 꼼장어로 하는 거. 그렇죠, 먹장어. 옛날에 포장마차. 네, 들어가십니다. 우리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많이 먹었죠. 우리 여친구들. 그겁니다. 이게 오리지널. 근데, 야, 근데 굉장히 강력해요. 자리 한 군데 더 해놔야 된다. 여기가 지금 보니까 바닥이 그냥 끈적끈적하고. 몇 마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요? 아, 소자가 이렇게 많아요? 소자인데? 아니요. 아, 이제. 저 안에 주문이 두 개 더 들어왔어요. 아, 더 들어왔으니까. 소자는 보통 몇 마리 들어가요? 세 마리에서. 세 마리? 서너 마리? 응? 네, 다섯 마리. 아. 나는 조금만 먹어도 되니까 적당히 해주시고, 다른 데 많이 줘요. 이야, 이게. 내가 세 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금방 이렇게 내장도 쌓이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람수로 네, 하시나 봐?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야. 뭐 이제 다 하고 정확하게 그람수로 꼬랑지. 야, 꼬리 좋다고 그러잖아. 우리 알잖아. 먼저 합니다. 우리 거? 내 거예요? 네, 예, 예. 아, 좋아요. 요게 내 거. 내가 요거 다 먹고 가요. 소주 한 두어 병하고 먹어야지. 마무리. 고맙습니다. 예. 자, 사장님, 우리 58TV 화이팅! 바이바이! 자, 여기 정말 우연치 않게
해운대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저 해운대 전통시장 요요요 산 꼼장어 거리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뭐 왜 찬지도 모르겠고 꼼장어에다 소주 한잔 하고 들어갑니다. 자, 꼼장어 라이브한 쇼 봤죠? 퍼포먼스. 바이바이. 예, 산 꼼장어 소금구이입니다. 이제 예, 어우 대단합니다. 예, 오늘의 마무리 산 꼼장어.